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원주시 태장동 옛 미군부지에서 반환 이후 첫 개방 행사가 열립니다. 캠프룸은 미군부대가 이전한 이후에도 수년간 반환 협의가 지연되다가 이 최근에서야 본격적인 환경 조사가 시작됐는데요. 원주시는 이 일대를 국립과학관 등을 갖춘 대규모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가 환경 정화가 완료되는 3년 뒤에라야 이 부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서 또다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 김광수 원주시 부시장과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부시장님. 최근에 캠프론과 관련해서 강원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주 의원을 만나셨는데 어떤 이유로 만나신 겁니까? 전 한미연합사 그 부사령관님을 역임하신 우리 국방위원회의 김병주 의원님을 만나서 좀 저희가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이제 부탁 내용은 저희가 예전에도 한번 당선인 신분으로도 한번 인사를 드렸는데 어제는 국회에서 직접 좀 찾아뵙고 원주시가 당면한 캠프롱 부지에 그 오염구역을 조기 개방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시의 입장을 거리드렸습니다. 우리 내용은 이제 캠프롱이 2010년 6월에 주한미군 철수 이후에도 지난해 말까지 10년 동안 이제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에 원주에 이전이 완료가 되었는데 국방부에서는 이제 오염 정화 문제 때문에 3년 이상 또 폐쇄해야 한다는 국방부 입장이라서 그러면 이제 3년이 또 기다려야 하는 그런 입장이라서 원주시에서는 그 캠프롱 인접의 도로구역 오염 지역을 제외한 전체 면적의 약 절반 정도는 오염이 좀 되고 나머지 절반은 산악 지역인 만큼 오염이 지금 안 됐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군시설물을 리모델링을 통해서 보다 빨리 캠프롱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이라서 어제 저희가 오염된 지역을 일단 펜스를 설치하고 연차별로 정화를 하면서 오염이 안된 일부 지역은 순차적으로 시민에게 빨리 개방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좀 어제 드리고 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캠프롱 부지 문제와 관련해서 정치권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캠프롱 비오염 구역의 조기 개방에 대한 정말 공감을 많이 해주셨어요. 이 국방부가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아무튼 원주시와 긴밀히 좀 협조를 해서, 협조도 하지만 국방부 관계자와 간담회를 여는 등 원주 시민 건의사항을 최대한 수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어제 저희한테 주셨습니다. 네, 김병주 의원은 말 그대로 국방 전문가이고 그 이외 여러 인사들, 각계 부처들과 캠프룸 문제와 관련해서 만나셨는데 내부의 환경 오염 어느 정도로 좀 예상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일단 얼마 두달 전에 국방부에서 이제 표본으로 이렇게 찍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우리 캠프롱이 그 도로변 쪽에는 이제 미군이 많이 거주하고 주유소 등이 있어서 이제 오염이 됐는데 그 뒤쪽에 산악 지역은 그 오염도를 이렇게 측정 이제 잠정해 보니까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 뒤에는 이제 산이라서 오염이 많이 안된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혹시 오염이 뒤에 있다면 앞쪽으로 그 흙을 가지고 와서 정화를 하고 그쪽 지역을 시민에게 좀 빨리 돌려달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저희는 이제 여기 이제 과학관도 이제 설치를 해야 되고 또 박물관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최대한 빨리면은 저희 이제 금년 내에 이제 지금 그 오염을 지금 설계하고 있으니까 착공 시점에는 원주가 좀 시민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달라는 게 저희 희망 사항입니다. 끝으로 이번 주말부터는 캠프롱 개방 행사도 열리지 않습니까? 이 공간을 원주시에서는 장기적으로 좀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하여튼 이 우리 캠프롱이 66년간 시민이 한 번도 못 들어보게 봤기 때문에 저 또한 시민들은 많이 마음이 설레일 겁니다. 하여튼 이제 국가 방위를 위해서 사용한 캠프롱 부지인 만큼 이제는 문화공원을 조성해서 시민의
어떤 삶의 질을 좀 높이고 우리 북부권의 지역 경제 활성화도 높일 수 있는 관광 자원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여기에 지금 이제 어떤 시설을 하려고 하냐면 최근에 이제 과학관 유치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립과학관도 무단 만들고 언제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여러 가지 문화체험소를 갖출 계획으로 저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설물이 최대한 지금 수려하게 있고 거기에 관광 자원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후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존치를 해서 어느 날 그것이 역사적인 문화자원으로 만들려고 최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여기 원주 북부권 관광 자원화로 도심지 중에 전국에 제일 큰 공원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개방 행사를 25일까지 열게 됩니다. 하여튼 전문가나 물론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공원 조성 세부 계획을 잘 만들어서 전국의 최고의 명소를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원주 캠프룸 부지와 관련해 김광수 원주시 부시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고맙습니다.